크림을 유심히 봤더니 손에 또 이쁘게 네일이 돼 있네요. 예. 카메라에 좀 잡아드리고 싶어서 어떤 의미로 이거를 지금 준비를 하신 건가요? 안고 썼냐? 좋아요, 구독. 자,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또 토끼띠의 신년 운세에 대해서 또 알아볼 건데요. 토끼띠 하시면은 괜히 모르게 막 바쁘게 뛰어다니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토끼띠의 성격 어떨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토끼가 푸른 초원에서 뛰어야죠. 넝쿨넝쿨 깡총깡총. 토끼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토끼도 토끼 나름인데 올해 토끼가 히트를 칠 상품이 많아요. 23살 김효생부터 갈게요. 23살 김효생 연예계에 몸을 담고 지금이 요즘 트롯이 대세잖아요. 네네. 트롯 하시는 분들 끼가 다분하죠. 네네. 노래로 끼로써 내 끼를 김효로 불릴 때예요. 그야말로 봄에 토끼가 넓은 초원에서 뛰는 거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깡총깡총 한번 뛰어보세요. 35살 정묘생 기륜이죠. 최고로 좋은 게 결혼에 혼을 맞았어요. 느닷없이 어디서 중매를 하신 분들, 중매장이 선생님들 계시죠? 그분들로 인해서 제대로 된 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혼끼리 길이 열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새로 도전하는 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7살 을미생 토끼띠로 할게요.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이제야 대운이 대박이 났어요. 재테크 쪽으로 얼마든지 발빠르게 움직이는 한 해예요. 그 다음에 개묘생 토끼띠를 갈게요. 네. 올해 9수인데 그나마도 기론이라 내 집을 새로 마련해서 간다. 저는 주택생활을 꿈꾸시던 분들 내 집 주택 마련이 합니다. 올해. 그리고 올해 이거 들어온 만큼 조금 9수다 보니까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집안에 도대 아닌 도둑 물건이 손실이 난다. 내가 이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집을 짓고 이사를 했는데 도둑이 그만 들어와서 뭘 가져갔어. 이게 뭘까요? 이게 손재수라 그러죠. 이 손재수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59살 우리 개묘생 토끼 되시는 분 기루는 기룬이나 작년보다는 올이 났고요.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거 완성 작품을 한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서 조금 약간의 손실이 있다. 손재수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71살 신묘생 토끼띠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정년퇴직도 하셨고 나의 진짜로 전원생활을 꿈꾸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네, 올해 기륜이에요. 기륜이고 두 부부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가정이 너무너무 화목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첫째니까 운동 열심히 운동으로 단련하세요. 오늘 제가 신축년의 토끼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 토끼띠 되시는 분 너무너무 기운이고요. 행복한 삶을 꿈꾸세요. 감사합니다.